보사 중생이 청정케 하시니 널리 중생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청정하도록 하시니 시리야심 문용렬이로다. 시리야 요거 이제 길상을 시리라고 저 앞에서는 길상이라고 되어 있었죠. 다섯 번째 보현길상취하신 그랬잖아요. 범어를 또 그대로 갖다 놓기도 하고 또 저기에 범어 있으면 여기다 번역하기도 하고 개송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일곱자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알맞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길상. 우리 길상거사님 범어가 실이네. 실이. 실이 귀하시니 문용렬 듣고는 뛸듯이 기뻐했더라. 아, 부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이게 우주의 본체와 모든 사람의 실상이구나. 누구나 다 활발하게 활동하지만은 또 활동하는 한편 고요한 우리 본체 자리가 있구나. 이걸 이제 밤이 있는 반면에 낮이 있고 낮이 있으면서도 한편 고요한 밤의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낮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는 입장이라면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자리, 체의 자리, 본체의 자리입니다. 그런 낮과 밤이 하루에 동시에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체와 용이 동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요함과 움직임이 동시다. 왕복이 무대나 동정은 이러이다 그랬잖아요. 가고 오는 것이 끝이 없지만은 동정 움직이고 고요함은 한 그런이다, 한 잔이다. 그거하고 이제 이치는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어 무복 중생 중에 부처님이 복 없는 중생 가운데 무복 중생 중에 대목장엄으로 시음 이어와서 그렇죠.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하고 뭐 겉모양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복 중생이라면 부처님은 참 복이 많은 분이시죠. 대목장엄으로 시음 이어라. 큰 복의 장엄으로서 매우 아주 위엄 있고 빛난다. 그래서 실피 이진 정멸법이시니 저들에게 중생들에게 진 번뇌를 떠나는 정멸법을 보이시니 번뇌를 떠나는 정멸법을 보이시니 그 번뇌를 떠나면은 무복 중생이 유복 중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은 유복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 무복 중생이란 말그 경전에서 여기서 처음 봐요. 나도 무복 중생. 유복 중생이 되려면은 열심히 이제 부처님 말씀 믿고 이런 그 가르침에 어떤 환심을 내는 거예요. 환심을 내는 그 환심 내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뭐 다른 데서 복덩어리가 따로 이제 뭐 옳은 것이 아니라 환희심 내는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은 곧또 천복이라 그래요. 맑은 복이라고 해서 아 부처님의 법문에서 환희심 내고 다른 것들 뭐 이해관계에 크게 관심 안 쓰고 뭐 최소한 생활만 되면 더 이상 뭐 크게 욕심 내지 않고 이런 불법 공부에 취미를 갖고 여기에 맛을 느끼고 야 이거 참 정말 마음을 바칠 만한 내용이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큰 복이 없죠. 바로 그게 이제 무복 중생이 유복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발 화신 오 사도로다. 보발 주야시니 이 도를 깨달았더라. 보발 수화 주야신이죠. 보발 수화 주야신이 이 도를 깨달았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시왕 보현 대신통하사 시왕의 대신통을 널리 나타났다. 일체 중생 실 조복하사대 일체 중생을 다 조복하사대 종종 색상 개형 견케 하시니 종종 색상을 다 하여금 보게 하시니
그, 절 따라서, 뭐, 사찰 따라서, 동네 따라서, 또 나라 따라가지고, 다, 부처의 모습도 갈기각색이야. 그게 다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하자고 하는 그런 그 방편이죠. 종종 책상이 이렇게 보게 하시니, 이것은 호육신지 소드로다, 소관이로다, 본받으라. 호육신, 평등 호육주야심이 본 것이다.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열애왕설 염념 중에 열애께서 지난날 염념 중에 한 생각 가운데에서 실정방편 자비해로 다 청정한 방편과 자비의 바다로서 옛날부터 생각 한 생각 한 생각 속에 말하자면 아주 청정한 방편과 자비의 바다로서 뭘 하느냐 구호세간 무부경이냐 세간을 구호하는 데 두루하지 아니한 게 없었습니다. 세간을 두루두루 다 구호하신다. 이것은 복락 타복락신지 해탈이로다. 이것은 재건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지 유의쾌락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복락신이라 그랬어요. 쾌락이나 여기는 복락이나 뜻은 같습니다. 이것은 복락신의 해탈이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중생 우찌 상난타카야. 중생이 어리석어서 항상 어지럽고 혼탁해 있어. 그렇습니다. 중생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어지럽고 혼탁해 있어서 기심이 견독신가에 오늘 그 마음이 아주 견독이라 아주 굳은 독이야. 아주 독이 심해. 그 독이 심해. 참 그 삿된 소견을 가진 사람들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그 어리석어서 마음이 혼탁이 있고 그 혼탁한 마음 또 아집이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거야. 너무 아집이 굳으니까 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집 강한 거 뭐 설명해도 안 되고 세월이 지나도 안 되고 나이를 먹어도 안 되고 견독이라 아주 굳고 굳은 독이다. 그래서 그건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다.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각해. 그래서 열애가 장인 위출을 하시는 열애께서 자위로서 불상이 여기서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출연하신 세상에 나오시니 참 부처님의 입장에서 중생들의 그 참 아주 심한 아집과 독성과 어떤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아상, 자기만의 고집 이것이 너무 굳고 견고해서 마음을 도대체 열 줄 모르고 자기 소견을 꽉 부여잡고는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봐도 참 답답한데 부처님이 그런 중생을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불쌍하겠어. 부처님은 우리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내는데 부처님은 이제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열어주려고 하고 그 수천 년 수만 년 된 그 빙하가 녹도록 수천 수만 년 된 그 빙하가 녹아서 푸근해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 못 내죠. 뭐 피하려고 하죠. 에이 저런 사람 뭐 상대 안 하면 되지 하고 우리하고 이제 불보살이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라. 마음 쓰는 게 마음 쓰는 게 근본은 같으면서도 마음 쓰는 것이 그게 차이가 나. 우리는 뭐 피하려고 하죠. 아무리 뭐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제 사이라도 뭐 나중에 어떻게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막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생년 처음 본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저 사람 마음을 풀어주도록 하고 저 고집 저 고집을 좀 이렇게 해소시키려고 하고 수억만 년 된 그 빙하가 녹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출연하시니
자, 멸음심능 오히려다 그랬어요. 이것은 멸음심, 저기는 이제 이름이 조금 달라요. 제근 상희 주야시인데, 모든 근이 항상 기쁜, 아미비설생 육근이 항상 즐거운 그런 주야시인데, 그 주야신 이름을 여기서는 멸원신 그랬어요. 원통함을 소멸한 신 그랬습니다. 그 원통함이 일이 없으면 항상 기쁘죠. 재건상이지. 모든 육근이 항상 기쁘죠. 또 우리가 기쁘지 아니한 것은 뭔가 원통한 게 있어. 뭔가 바라는 바 욕심이 있는 거야. 그 욕심대로 안 되니까 원통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원통한 마음을 풀어 소멸해버리는 그런 신이다 그랬습니다. 그 신이 능히 오히 깨달아서 기뻐하도다. 그 다음에 불석 수행 위중생하사 부처님이 옛날에 수행해서 중생을 위하사 일체 원욕을 개영만 이세세 일체 원과 하고자 한 걸 이 욕심하고 원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붙었잖아. 원욕이라고. 그 중생이 자기만을 위한 그런 것은 우리가 욕심이라고 그러고 남을 위하고 남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돈을 버는 게 됐든지 명예를 뭐 가지는 게 됐든지 뭐 지식을 쌓는 게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남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서 남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욕이 있어야 돼,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고자 하는 게 있어야 돼. 저, 봄날에, 풀과 나무들을 보십시오. 운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솟아오르고, 새순이 나고, 우미 트고, 그 딱딱한 땅을 막 뚫고 올라오고, 그 딱딱한 나무 껍질을 그냥, 뚫고 나오고, 새순이. 그게 원력이야. 불교를 공부해서, 내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점에, 좀, 주시하는 입장인데, 옛날부터 이제 그랬어요. 아, 천수경을 내가 읽어보니까, 천수경의 그 짧은 글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이 아주 많은 거야, 원이. 열애십대 바람문이 있고, 뭐, 발사홍서원이 있고, 뭐, 발언이 귀명래 삼보, 뭐, 등등, 의원이 한 3분의 1인데, 의원이 3분의 1인데더라. 야, 이 왜 의원이 이렇게 많은가? 또, 이제,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개인 불공이 없지만, 옛날에는 개인 불공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골 전에 하루에 뭐 점쳐야 되면 하루에 100명도 불공해줘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100명 불공을 동산 불공해가지고 하는 것은 옛날에 없었어. 그거는 무효야. 개인 앞에 딱 해야 돼. 개인 주원 따로 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딱 이제 신도인 세워놓고 천수경도 필요 없고 방야신문도 필요 없고 수업문만 큰 소리로 잘 읽고, 큰 소리로 그 수업문 잘 읽고, 특히 그 집 아들, 손자 이름 확실하게 귀에 들리도록, 귀에다 갖다 대고 끊어지. 그리고 새 끝에 가서, 수명장원 하고, 복덕 구족하고, 금상에, 아주, 태평무사하도록, 부처님께 기도합니다. 3분이나 5분이면 끝나. 천수경, 뭐, 치고, 또, 방해신경하고, 뭐, 유치청산하고, 아주, 뜻이 좋은 그런 유치청산하는 그런 연불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도 안 해도, 할 시간도 없지만은, 수건만 잘 해주면 아주 만족해. 그런데 아무리 유치청산 다 하고, 천수경 다 외우고, 방해신경 외우고, 2시간, 제대로 하면 2시간 걸리니까, 그거 다 해도 추원하는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면 그건 무효야. 왜 그런 거? 사람 심리가 뭔가 바라고 왔거든요. 자손 창성하고 복덕 구족하고 금년 한 해 운수 대통해서 무사 태평하기를 바라고 불공을 왔는데 그 생각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부처님 앞에 딱 축원을 해주면 그만 만족한 거야. 그 외에 환경 뭐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 그 사람 심리가 이제 그런 거라. 그리고 모든 그 생물이 지금 봄이 돼서 지금 저렇게 우거부거 새싹이 돋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생명력이야. 전혀 생명력까지 그렇게 이제 솟아오르잖아요. 원이 원력이 생명력이야. 희망이고 꿈이니까. 그래서 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석수행 위중생하사 부처님 옛날에 수행해서 중생을 위하사 일체 원욕을 개영망이라 일체 원과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여금 만족하게 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라. 그 욕심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요즘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저 TV 같은 데서 이렇게 대담 같은 하는데 나는 욕심이 많아서 그게 자랑이잖아요. 욕심 많은 게 자랑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뭔가 알아차렸다니까. 유시구성 공덕상이시니 하시니 이로 말미암아 함께 공덕상을 이루셨으니. 그리고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들의 원과 하고자 하는 것을 채워주려고 수행을 하셔서 다 너희 소원 다 들어주려고 너희 욕심 다 들어주려고 너희 소원 다 들어주려고 나는 수행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겠어요. 그 많고 많은 중생들 욕심과 원을 다 들어주려고 부처님이 수행을 하셨으니까 그 부처님은 복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결국 복은 그렇게 빌어주고 밀어주는 사람이 복을 더 받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공덕상을 갖추게 됐다. 공덕상 부처님의 공덕상을 갖추게 됐다. 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처님은 얼마나 복이 많은 분입니까?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온갖 사찰 큰 명산 대찰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 됐다. 그게 전부 부처님이 마음 잘 썼어 그런 거예요. 마음 잘 썼다는 게 뭐지? 중생을 위해서 빌어주고 중생을 위해서 중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 중생들의 소원 다 들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 한번 잘 써가지고 그렇게 부처님 복 받은 거죠. 다른 거 없어요. 그 사찰에서도 기도 잘하고 축원 잘하면 아무것도 뭐 생업 없어도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신기하지? 그게 신도들 축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빌어주는 거지. 남 잘 되라고 빌어주고 축원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저런 뭐 운영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사업은 이거 당짓고 헤엄치기다. 바르게만 하면, 바르게만 하면, 지 욕심 불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욕심을 채워주도록 빌어주는 것. 다른 사람들 욕심 채워주도록, 내가 빌어주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저런 잘 되는 거야. 그 부처님인데 빌어주는 걸 제대로 하는, 그, 절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적이 없어요. 다 운영은 다, 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복신지 소유미로다. 현복신. 복을 나타내는 신의 들어간 바다. 시현정복주야신이죠. 정복청량, 그것도 청량한 복을 나타내는 주야신의 들어간 바다. 그 다음에, 제 8행의 주방신이다. 주방신이 득법이라 부차, 변주 일체 주방신은 주방, 방은 이제 방입니다. 방이. 동서남북도 방이고, 여기서 내가 앉은 방이도 방이고, 그쪽에 앉은 사람도 방이고, 전부 모든 것은 방이라 있게 돼 있어요. 그 자리가 그대로 방이니까, 어느 지방에서 보더라도, 뭐, 앞에서 보면 뒤가 되고, 뒤에서 보면 앞이 되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되고, 북쪽에서 보면 남쪽이 되고, 서쪽에서 보면 뭐, 동쪽이 되고,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방위를 갖지 아니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집도 그렇고, 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 이르기까지 다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 심는데도, 그, 예를 들어서 큰 나무는 작은 뭐, 모종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 이제 성장한 나무, 한 10년이나 20년 된 나무는요, 그거 갖다 심을 때 방위를 잘 보고 맞춰서 심어야 돼. 이게 동쪽으로 서 있던 방향을 동쪽으로 딱 맞춰서 심어줘야지, 동쪽으로 있던 것을 돌려가지고 아무렇게나 서쪽으로 이제 돌려서 심어놓으면 잘 안 살아요. 그 식목하는 전문가들은요, 그거부터 봐요. 그거부터 봐. 그 방향 돌려서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못 살아. 그 방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 나무 보면 어느 쪽으로 향해 있었다 하는 게 다 나와요. 무심히 보니까 그런 걸 모르지만. 주방신의 득법이라 부차 변황 일체 주방신은 일체 곳에 두루두루 머무는 변주하는 주방신은 그 보구호력 해탈문하고 널리 구호하는 힘의 해탈문을 얻고 보현광명 주방신은 널리 광명을 나타내는 주방신은 그 성판 화일체신통업 해탈문이다. 일체 사람들을 교화하는 신통업을 성판한다. 마련한다 이 뜻입니다. 마련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광행장음 주방신은 그 파일체 암장하여 일체 암장, 일체 어두운 장애를 깨뜨려서 생희락 대광명, 기쁘고 즐거운 대광명을 내는 발생하는 해탈문을 얻고 주행불의 주방신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는데 아무 걸림이 없는 주방신, 좋은 이름입니다. 주행불의라. 요즘 사람들 뭐 교통수단이 좋아서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주행불회하십시오. 두루두루 돌아다녀도 걸림이 없도록 사고도 없고 다친 데도 없고 불의 주방신은 득보현일체처 불당로 일체처에 두루함에 있어서 뭐 나타나네 불당로라 헛수고하지 않는 그런 해탈문입니다. 어디에 가도 헛수고가 안 해야 돼, 헛수고. 어딜 가도, 뭐, 꽃구경을 가도 뭔가 소득이 있어야 돼. 하, 오늘 꽃구경 잘했다. 예를 들어, 황명법회 오면은, 뭐, 이거, 여기는 뭐, 헛수고가 뭡니까? 뭐, 소득이 어마어마하죠? 정신 바짝 차리고, 낱낱이 메모하고, 귀 쪼고 세워가지고, 안 놓치고 듣고, 좋은 말은 또, 메모하고 그러면은, 소득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살더라도, 불당로, 당로라는 게 헛수고예요, 헛수고. 헛될 당자예요, 당나라 당자에 이제 헛될 당자인데, 헛된 노력하지 않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그 주방신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헛된 노력이 없는, 뭔가 소득이 있는, 옛날에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이제 만나니까 양나라 해왕이 예. 수불은 천리 이래하시니 역장 유일이 오고일까 그랬어요. 노인께서 우리나라에까지 멀리 이렇게 오셨는데 예. 우리는 노인을 서민으로 아주 훌륭한 선비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당신이 오므로 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는 것도 이익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남의 집에 가든지, 어디 뭐, 밖으로 출퇴를 하든지 간에, 어쨌든 이익을 생각해야 돼요. 뭔가 의미를 찾아야 되고, 이익을 찾아야 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아니,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 손해는 안 받는가? 이익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보고 들은 거라도 있어야 돼. 경제적으로 손해 나도 그 외에 보고 들은 것으로 또 이익을 채워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단 미혹 주방신, 영원히 미혹을 끊어버리는 주방신은 덕시연 등일체 중생수 명호
하야 일체 중생 수와 같은 등 똑같은 명호를 시연해서 드러내서 공덕을 발생하는 그러니까 중생 숫자의 이름하고 똑같지 않은 그래서 공덕을 발생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변유 전공 주방신은 청정한 하늘에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이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건가 봐요. 전공, 변유 전공 했으니까 전공, 청정한 하늘입니다. 청정한 하늘에 변유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주방신은 득 항발묘마야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서 영청자로 그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 개환이 모두 모두 기쁘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운당대음 주방신은 그 여령보호하야 용이 널리 비를 내는 것 같이 중생들로 하여금 환히케 하는 가나 워낙 환입니다. 기쁨이에요. 즐거움이고 환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보고 좋게 보고 좋게 해석하는 좋게 해석했을 때 내가 첫째 좋고 상대가 좋고 영중생으로 환희케 하는 그런 해탈문을 그 다음에 계목문안 주방신은 상투에 눈이 있어 상투 위에 머리 위에 눈이 있는 그런 거 있어서 어지러움이 없는 주방신은 득시연 일체중생업에 일체중생들의 업에 무차별 자제력, 차별이 없는 자제한 힘을 시연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보관세업 주방신은 세상의 업을 널리 관찰해, 세상의 업을 널리 관찰하는 주방신은 더 관찰 일체 취생 중 종종업 해탈문. 일체 취생 중, 일체 취생, 아까도 이제 취자를 이야기했는데, 여러 갈래, 여러 가지의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일체 취생의 종종업이라, 업을 관찰해. 사람마다 다 뭐 직업 다르죠. 그걸 이제 잘 관찰하는, 그게 이제 보관 세업이니까, 세상 업을 널리 관찰하는 주방신이니까, 이름이 그렇듯이, 하는 일도 얻은 법도 역시 일체 취생의 가지가지 업을 늘 관찰한다. 널리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주변 유람 주방신은 마지막이 더 좋네 아니요. 주변 유람이니까 두루두루 유람한다 이 말이요. 그 방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또 어떤 작은 존재든지 해당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이름만 봐도 아, 이 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다 정말 무엇이든지 다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변 유람 주방신은 소득 그 소작사가 짓는 바 일이 개구경하여 모두 성취되어서 여기서 구경이란 성취입니다. 하는 일이 전부 성취되어가지고서, 일체 중생들에게 환희를 내게 하는 해탈문을 얻으십니다. 그렇죠. 하는 일이 다 성취되면은, 하는 일이 다 성취되면은 환희를 얻게 된다. 아까 그 불공하는 방법도, 백년 불공을 해치우는 방법도, 그러면 일이 다 성취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믿음이 다 이제,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그 잘 될 걸로 해석하는 거예요.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일을 하니까 잘 되는 거라. 이왕 되는 그 하는 일을 잘 안 될 거라고 한다든지 미신적다든지 염려가 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거기에 뭐 티가 끼면 이게 또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부처님들 와서 불공하고 특히 정초 불공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부처님들 와서 그렇게 뭐, 쌀 한 대 가지고 와서 했지만은, 그래도 거기 와서, 부처님께 와서 한 것 때문에 믿음이 가지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들 가서 전투 불공을 했다.
승승장구를 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아, 올해 농사도 잘 될 거고, 하는 일이 잘 될 거고, 뭐든 잘 풀 것이다. 소작사가 개구경이야. 하는 일이 다 성취된. 그래서 이 재중생을 하고 환희심을 내게 하는 그런 것, 그런 해탈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방신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또 그다음 계송하고 저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